자, 3강 들어갑니다. 취득세. 기본서 66쪽. 1번. 취득세. 총론에서 배웠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을 거는 취득할 때 성립되는 조세다. 그리고 2번.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등록에 대하여 합쳐서 항상 물권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가 걷어간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 그 다음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4번 취득세는 이전 단계, 거래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거래세 또는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유통세.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취득세를 행위세라고도 얘기한다. 행위세. 그리고 4번은 누구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전 받았을 때는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른쪽 5번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과세되므로 행위세다. 그리고 6번 취득세는 취득물건 가액을 과표로 하죠?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니까 세 글자로 종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일정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차등 비례세율.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물건에다가 일정한 비율,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건 보고 과세하잖아. 그냥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물세다. 그럼 물세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오늘 땅 사면 61년에 땅 보고 세금을 매기고 다음 달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따로따로.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그다음 4번.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재화 가치를 세원으로서 부과하므로 응능세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이전 받았다. 취득이란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재산의 증가가 되잖아.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겠다? 담세력.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다. 담세력이 뭐다?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세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응능과세 줄여서 응능세입니다. 그리고 9번 취득세는 일정 금액 이하 뒤에 50만 원 이하를 얘기하죠.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 그리고 10번 취득세는 우리가 세법은 등록면허세 빼고는 사실 기준이에요. 공부상 등재연황과 사실상 연황이 다를 때에는 뭐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 현황 하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등재연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개요 및 특징이네. 자, 대표 예제가 나왔네요. 맞는 것. 1번. 취득세 납세 문제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이거는 재산세, 종부세시죠? 취득세 납세 문제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2번. 취득세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상 힘센 자, 특광도세다. 줄여서 도세, 부세 틀렸죠? 구세는 재산세 지문, 등록면허세가 구세예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 그리고 4번, 취득세는 열거된 거죠? 14개. 선박 항공기 소유, 소유는 뭐다? 재산세 지문이에요.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등등 14개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이전되는 과정, 유통세죠? 여기서 뭐다? 담세력, 세부담 능력으로 본다.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응능과세.
능력으로 보겠다. 담세력, 세부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응능과세, 답은 5번이네. 자, 그 다음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거에 반드시 암기해야 돼. 열거된 거 소유권 14개. 열거된 꼭대기,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 나와 있죠? 14개.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세법 용어예요. 지상정착물 하면 틀려요. 세법은 세법만의 고유의 용어가 있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네요. 건축법상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리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세 가지 열거된 거는 다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다섯 개네요.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렇게. 이거는 형태가 있는 거죠. 소유권으로서 유형입니다. 유형재산을 열거된 거 형태가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 형태가 없는 거 무형이네. 형태가 없는 거 열거된 거. 그래서 합쳐서 3번은 각종 권리. 각종 권리야. 권리. 권리. 주로 뭐다? 권자로 끝나는 겁니다. 다 권자. 광업. 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도 대상에 열거된 거, 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업권 옆에 하나 더 적어요. 업권 옆에 양식업권, 뒤에 나와요. 양식업권,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권자로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회원권. 회원제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이용권, 요토회원권, 약자로 골, 콘, 종, 승, 요, 요토회원권. 그래서 3번, 4번 묶어서 뭐다? 8개. 8개. 그럼 토탈 몇 개다? 열거된 거 14개다. 소유권 취득으로서 14개가 취득세 대상이다.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다. 전세권 없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래서 밑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토지. 자,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지목이죠.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등기가 안 됐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과세 대상이라고요. 그리고 2번 토지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배워요. 28개 지목이 있다.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자,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건축물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글자잖아. 그럼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후에서 줄여서 건물이라 그래요. 사무소, 공연장 등등등. 그 다음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줄여서 뭐다? 건물과 떨어져 있죠.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한다. 독립된 거 건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줄여서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자,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1번만 알면 돼. 레저 시설, 즐기는 거,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단 골프 연습장은 몇 타석 이상? 24타석 이상. 그 다음 각종 저장 시설, 각종 독후 시설, 도관 시설 등등등. 이런 게 뭐냐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열거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1번 유지로. 그 다음 3번 건물에 딸린 거 붙어 있는 거죠. 1번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강시설.
등등등 있다고요.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열거된 거. 자, 넘기면 70페이지.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붙어 있죠. 금융기관 가면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등등등.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 건축법상 건축물,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독립된 건물에 붙어 있는 딸린 시설물, 승강기, 부착된 금고 등등등.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차량은 밑줄 그고 원동기 엔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세법에서 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면 돼. 기계 장비는 주로 중장비,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 이런 기기를 우리는 기계 장비, 기계 장치 하면 틀려요. 기계 장비. 그리고 선박. 선박은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사전이에요. 용어를 모르면 스마트폰을 꺼내면 자세한 용어가 설명되어 있죠? 그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용어 해설집이에요. 아주 공부하기가 쉬워요. 항공기.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 항공기, 비행기, 비행선 등등등. 임목. 임목은 등기된 나무죠. 지상의 생목을 얘기합니다. 과수목, 중목, 임목을 말한다. 그래서 생목이 아닌 잘라버린 원목이나 묘목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광업권, 조광권이 아니에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양식업권. 권자로 끝나는 거. 형태가 없는 재산이지만 열거된 거는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 10번, 11번, 12번, 13, 14. 회원권으로 쓰는 회원제의 회원제 비싼 거. 골프회원권 회원제,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제를 뜻하는 거예요. 종합, 종합이 꼭 붙어야 돼요. 종합체육시설,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그럼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거 다섯 개. 자, 그럼 오른쪽 대표예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 즉 과세 대상 목적물이 아닌 것. 열거된 게 14개. 1번 콘도 5, 2번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닌 것.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 토지. 승마의 영권 다 열거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시간에 될 거는 취득의 개념과 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려면은. 자, 취득의 정의와 구분 쭉 나와 있죠? 취득의 정의, 취득이란 쭉 나와 있잖아요. 승계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번,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 등기 등록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요. 등등등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그 박스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취득세 할 때 박스 오른쪽 박스에 별 딱 붙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박스. 자, 취득. 취득은 크게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질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취득. 그래서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으로 나눈다? 간접 취득, 의제 취득으로 나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그럼 승계 취득은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승계 취득입니다.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승계 취득하면 제3자로부터 이전 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받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원시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등등등 나와 있잖아요.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등등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승계취득, 항상 시험은 취득세는 유상과 무상을 헷갈리면 안 돼요. 유무상을 불문한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유상은 뭐다?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는 뭐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는 거죠.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사는 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야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사는 자는 취득세, 매도자는 양도세로 가는 거죠. 이거는 상식이다. 그 다음 교환. 교환은, 이것도 교환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유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를? 물건.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물건이란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교환은 유상이다. 갑돌이 상가와 을돌이 토지를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가치는 10억이야. 그럼 갑돌이의 옛날 취득가액이 있겠죠? 상가 3억짜리야. 그럼 을돌이의 토지 취득가액도 있겠죠? 6억이야. 6억. 그럼 갑돌이는 무슨 세금과 관련이 있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죠. 이렇게 양측이 취득세,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가요, 이쪽. 그럼 갑은 10억짜리 토지를 취득했잖아.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뭐다?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 상가, 옛날의 취득가액이 3억이죠. 그럼 10억짜리 받았으니까 7억 남았잖아. 7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 다음 을은 토지 10억짜리 받았죠?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그럼 6억짜리를 10억 받았잖아. 그럼 4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그래서 교환은 양측이 쌍방이죠? 양측이 취득 과 양도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이전 받는 거는 유상 승계 취득, 이전 시키는 거는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교환은 서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야.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그래도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취득세에서는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반대급부를 뭐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유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현물 출자도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자, 갑돌이가 개인이고
을돌이가 법인이라고 가정합니다. 법인. 그래서 토지 건물을 출자합니다. 출자했어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갑돌이로부터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갑돌이는 뭐다? 10억을 받고 판 거야. 토지 건물 건축물가액이 옛날에 취득가액 2억이야. 그럼 2억 주고 8억짜리 10억짜리 받았으니까 갑돌이는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 옛날에 갑돌이가 취득가액이 2억이라고. 2억. 토지 건물을 이전에 10억 받잖아. 그럼 갑돌이는 양도세 얼마? 8억. 8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 을은 법인이죠? 법인은 10억에 대해서 뭐를 내야 돼? 취득세 계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누가 현물 출자를 받은 거야? 법인이. 그래서 법인은 10억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취득세. 개인은 팔아먹은 걸로 봐요. 그래서 현물 출자. 개인을 물어볼 때는 양도세. 법인을 물어볼 때 취득세. 유상의 포인트가 토지 건물을 줬잖아. 반대급부가 10억이란 주식을 받았죠? 주식이란 대가.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리고 우리가 상식은 뭐다? 공경매. 공경매도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공경매도 유상이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원시. 공유수면 매립한 척. 최초의 주택이죠? 그 다음 건축물, 신축, 재축, 원시. 회사에서 만드는 거. 건조가 뭐예요? 건조는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야. 건조.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는 뭐라 그래요? 제조, 조립.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민법상 시효 취득은 뒤에서 배우고요. 광업권, 어업권은 최초의 취득이 뭐야? 출원받아야 돼. 국가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서 국가기관에 출원을 받는 거는 최초의 취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은 실질 취득을 얘기한다. 실질 취득은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은 승계와 원시로 나눈다. 그래서 승계는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그래서 무상은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증여. 아, 상속증여 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야. 이거는 취득이 아니야. 위에는 뭐다? 실질 취득이요. 실질 취득. 그럼 이거는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의제 취득이다. 이거는 뭐다? 위에서 취득한 거를 뭐다? 각종 변경을 시킨 거야. 물건을 변경시켜서 가치가 증가된 거야. 변경한 거야. 그럼 취득은 아니잖아. 그러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토지. 무슨 변경이야?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잖아. 변경해서 뭐가 증가됐다? 가액 증가. 증가는 취득으로 보겠다. 지목 변경한 거야. 전을 대로 지목 변경했어. 전 1억짜리야. 대로 지목 변경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5억. 그럼 1억짜리가 5억. 산 게 아니잖아. 변경. 그럼 1억짜리가 5억 되면 4억은 증가한 가액. 취득으로 본다. 그럼 토지를 돈 주고 사면 유상. 토지를 상속 증여에서 취득하면 무상.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한 척해서 취득하면 원시. 이렇게 달라요, 취득 방법이. 그럼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증가분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건축물을 개수했다.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거나
건축법상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면 뭐가 돼? 가액이 증가되죠. 리모델링 하잖아.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리모델링. 구입한 게 아니죠? 개수. 그 다음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은 종류 변경이야. 정원수를 늘린다거나 기타 등등. 차량 내부를 종류 변경, 선박 종류 변경. 이거는 변경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액 증가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가 뭐를 취득했어? 주식. 그럼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몇 프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하면? 50%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하면 이 회사의 비상장 회사의 모든 거를 관리 처분 운용을 뭐한다? 할 수 있다. 지배력이 있어.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점주주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 특수관계인을 끌어들여서 그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50%가 넘어가면 이 회사의 관리 처분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배한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라. 취득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 회사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취득한다고요. 그럼 비상장 회사가 취득하면은 비상장 회사가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비상장 회사는 납부해야 돼.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잖아. 그래서 50%가 넘어가면 무슨 주주다? 과점 주주. 그럼 과점 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해야죠. 어떻게? 과점 주주가 되면 뭐다? 비상장 회사의 뭐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면 대상이 아니죠.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비상장 회사의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취득세에서 세율이야. 몇 프로 세금을 낼 것인가? 이거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상이다. 매매는 몇 프로를 징수한다? 매매는 과세표준에 4%예요. 농지는 3%를 과세합니다. 이게 반드시 외워야 돼. 유상. 농지를 유상하면 3%. 농지가 아닌 거는 뭐다? 4%. 여기서 농지는 전, 답, 과, 목. 네 가지를 돈 주고 사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취득세에서 농지 3%.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분양받으면 4%. 유상세율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교환도 똑같고요. 유상은 세율이 몇 프로? 4%. 농지는 몇 프로? 3%.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무상. 무상이잖아요? 자, 무상은 상속과 증여를 얘기하죠? 무상. 자, 상속.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2.3이야. 이게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이게 왜 4%야? 옛날의 취득세 2%, 옛날의 등록세 1을 합친 거라고요. 자, 증여. 자, 농지는 2.3. 왜? 농지 외를 받으면 2.8. 이렇게 이런 세율을 뭐라 그래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차등 비례세율. 그 다음 증여는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여러분들이 받잖아. 여러분들이 받으면 3.5야. 나야나 3.5. 징의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3.5를 모아놔야 돼요. 나야나 3.5, 농지와 징입니다. 이렇게 상속, 상속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징여는 뭐와 뭐로 한다? 비영리와 2.8. 그 다음 원시, 원시 취득은 보존등기죠. 이거는 2.8.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주 취득은 몇 프로냐?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2%. 이 얘기는 뭐다? 등기는 과세 안 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다음 간주 취득은 옛날에 취득세 2%만 내는 거야. 2%. 그러나 위에는 옛날에 취득세 2%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치는 거. 반드시 이게 돼야 취득세를 할 수 있다. 자, 유상은 몇 프로다? 4%. 농지는 3%.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2.8, 증여는 비영리, 비영리 사업자가 얻으면 2.8, 내가 받으면 3.5, 원시는 뭐다? 2.8,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2%, 옛날에 취득세 2%, 이거를 옛날 취득세 2%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냐? 중과 기준세율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옛날에 취득세 2%를 개정 후에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뒤에 나와요. 자, 그럼 이 세율을 반드시 암기하고 다음 강의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뒤에를 살짝 갔다 올게요. 제가 어디 걸 했나요? 자, 뒤에 보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있어요. 101쪽 세율 나왔잖아. 세율 나와있어요. 세율 표준 세율 나왔잖아. 자, 아까 강론에서 옛날에 표준 세율은 50% 조례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뭐라 그런다? 표준 세율이야. 부동산 그 박스 별 딱 붙여야 돼. 박스 표준 세율이다. 자, 유상 나와있다. 농지는 3%, 시험은 3%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1000분의 30. 농지 외 주택은 뒤에서 배워요. 1000분의 40, 4%. 그 상속은 농지는 3%, 2.3이죠? 농지 외는 2.8. 여기에서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유상과 상속. 그 다음 상속 위에 무상은 증여야. 그러니까 지형은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학교, 종교, 사회복지법인 이런 자들은 2.8, 일반인 나는 몇 프로? 3.5, 원시는 2.8, 퍼센트로 외우라고요. 그런 다음 천분비로 암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는 2.3, 밑에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취득, 분할 등기는 합쳐서 2.3.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다섯 가지로 나누네. 유상, 농지는 3, 외는 4, 상속, 농지는 2.3, 외는 2.8, 증여,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써 2.8, 나는 몇 프로? 3.5, 원시는 몇 프로? 2.8, 취득과 등기를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는 2.3.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과세해야 한다? 2%. 옛날에 취득세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예요. 취득세는 이해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세율이 가장 높은 게 뭐야? 유상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3%, 4%까지 뺏어간다고요. 주택 빼고.
나머지는 다 이 밑에입니다. 유상이 제일 높다. 가장 낮은 게 뭐야? 2%짜리야. 간주취득 4개. 취득은 날인데 취득으로 본다. 이 내용이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지금 취득세 배웠잖아. 한번 프린트 봐요. 자, 취득세 뒷면. 배운 한도 내에서 쭉 읽어보면 되는 거야. 세율 배웠네. 네 번째 칸. 주택은 지금 안 배웠어. 농지는 3%, 외는 4%. 상속, 농지는 2.3, 이외는 2.8. 세율, 네 번째 칸. 배운 한도 내에서 꼭 암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표준 세율 반드시 암기하자. 그래서 취득세는 포인트가 세율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왜 세법 점수가 안 나오나요? 암기를 어정쩡하게 해서 그래. 그래서 암기할 때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암기를 해야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모든 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